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네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인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화는 결코 식사를 하자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식사 날짜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랬다가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이 말은 목사님 안녕하시지요?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이 담백하고 순수하셔서 식사하자는 말에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실제로 식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언제쯤 식사하자고 하실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남시 미사동 D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작 목사님은 연락 한번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참 소심한 편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써 선포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무척 민감하시고 예의주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담겨있는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어 삼촌, 우리 공주님이 언제 이렇게 컸대? 몇 살이지? 6살이요. 좀 있으면 내 생일인데 장어 삼촌도 올 거죠? 그럼 삼촌이 예쁜 생일 선물을 들고 올게. 정말요? 꼭이에요? 약속! 약속!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예! 상황이 좋지 않네. 사방에 일본 경찰들이 깔렸어. 아, 참. 자네 딸 생일이 오늘이지? 아휴, 지금 그게 중요한가? 안전하게 몸을 피해 있게나 여기 오지 말게. 내가 선물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안창호, 자네 어딜 가나? 지금 일본 경찰들이 우리를 잡겠다고 난리야. 내가 친구 딸에게 약속한 게 있어 가봐야 되네. 위험해, 가지 말게.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되찾겠다는 큰 약속을 지키겠는가. 생일 축하한다. 우와, 고마워요 창호 삼촌. 안창호는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 딸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 우리나라를 사랑한 안창호는 작은 약속도 꼭 실천하는 정직한 분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제국의 교육개혁운동가이며 애국개몽운동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정치가였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이며 호는 도산,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구한말 만민공동회에서 강연을 하였고 배우고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설교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항상 스스로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신념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소통이며 신뢰입니다. 자동차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은 곧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약속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약속을 귀히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꼭 오늘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어느 곳이나 예약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식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의 가치까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